안녕하세요. PGA 프로 피러 김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스윙 했을 때 여태까지는 아마도 오른쪽으로 체중을 옮기면서 8대 2 또는 9대 1 이렇게 백스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다가 중심축을 놓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백스윙을 한다면은 좀 더 컨택이 좋아지실 거고 스피드의 손실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중심축을 놓고 백스윙을 하려면은 어깨, 힙, 무릎을 오른쪽 반을 오픈한다고 생각하시고 회전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잡는 것이 아니라 무릎, 힙, 어깨가 같이 움직여야 하므로 무릎도 뒤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까지는 무릎을 잡으려고 하시는 백스윙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다가 놓고 오른쪽 반을 오픈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백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오른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옮겼다가 다시 이동해서 치는 경우에 정확도에서 조금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중을 오른쪽으로 옮기지 않고 가운데다가 유지한 채 체중을 5대5를 가지고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중을 5대5로 놓고 백스윙을 하고 내리면은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